모두들 여름방학 잘 보내라. 얘들아 뛰지 말고 천천히. 여름방학 잘 보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도만 니콜라가 돌아왔다. 친구들과 뛰어놀며 티격태격 왁자질 건 진짜 신나. 올여름 니콜라와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아유 귀여운 것들. 부모님이 날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해. 이 사람이 위기에 처했어. 도만 니콜라의 여름방학 이제 갖고 놀아도 돼요. 그러라고 만든 건데. 8월 대개봉.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량이 개봉 하루 만에 100만 관객을 넘겼다죠.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구했죠. 우리의 바다를.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세상을 구한 것은 이 여인이 구하더군요. 우리 영화사의 흥행 신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시되는 영화 명량.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예고하고 있는데 주연 배우는 이순신 장군 역의 최민식. 남들이 주연 배우 최민식을 찾을 때 우리는 다른 배우를 섭외했다. 왜? 최민식 씨는 엄청 잘 나가서 바쁘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에 무진장 나오니까.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계기가 됐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예. 이렇게 영화사 자료를 받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는 잘나가는 10명의 남자 배우보다 한 명의 여배우가 더 좋으니까. 자, 이정현 씨가 기다리는 카페에 왔고요. 만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떠난 자유로운 프로그램, 취중진담 속 솔직 담백한 토크가 있는 오동진의 크랭크인, 지금 시작합니다. 명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순신 장군 영화인 척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많은 얘기를 담당하시는 분, 맛보기 직무님 바로 이정현 씨 같아요. 감사해요. 씬이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았는데 네. 그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아니 이렇게 네. 작은 역을 나한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김한민 감독님께서요 네. 사실 처음 인연이 된 게 한참 활 찍고 계실 때요 중간에 박찬욱 박찬경 감독님의 네, 파란만장을 네. 보시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정현 씨 다음 작품 꼭 같이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그게 인사치레이기 때문에 감독과 배우의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지 알았는데요. 정말로 명량 쓰시자마자 시나리오를 주신 거예요. 게다가 또 이순신 장군의 소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분량은 생각 안 하고요.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멋있는 얘기는 다 해요. 저 원원들을 어찌할꼬 뭐 이런 얘기는 다 하지만 이정현은 아쉽다. 명대사를 못 남겨서. 명대사가 많은 영화 명량. 그 중에서 가장 명대사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이렇게 올해 최대 유행어인 의리도 등장하는데. 오렴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한 이 말. 지금 우리가 들어도 공감이 되는 건 왜일까? 그런데 혼신의 연기를 펼친 이정현은 왜 명대사를 남기지 못했을까? 그것은 말을 할 수 없는 배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요즘 우리 언론보다 나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바다를 구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세상을 구한 것은 이정현 씨와 맡은 네 이정현 씨와 맡은 그 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성의 역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랑의 힘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희생의 힘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 어떻게 그거를 감정이입을 해요? 그 특히 이제 그 나눠 찍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쪽에 뭐 상대 역배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혼자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혼자 찍었었어요. 다 같이 만날 줄 알았는데 다 그래픽으로 하더라고요. 따로 찍어서. 그래서 현장 내려갔을 때 너무 더 긴장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막 소리 지르는 연기 해야 되고 그래서 격한 연기여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예. 덩어리니까. 저는 당연히 수화라도 정식적으로 배우고 연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하신 해라. 말씀이 예 이게 원래부터 네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외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외군한테 혀를 잘려서 바다에 버려진 걸 탐방꾼 임준영 친구가 구한 거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만들어 오되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화를 만들어 갖고 와라 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현장으로. 당시에 수화가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갖고 반면에 굉장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소재의 영화에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촬영 내려가기 전에요 개인적인 스케줄이라 할지 술 되게 좋아하는데 술 약속도 다 취소하고 정씨 여인에 빠져서요 그 수화도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 가요인데 같이 수화하는 거를 보면서 가사랑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조금 습득은 했는데요 너무나 신기했던 거는요 예를 들자면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수화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연기를 했는데 되게 많이 긴장했었어요. 혹시 감독님 사인 거 안 맞으면 어떡하나. 난 그 지금도 그 장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남편이 이제 네. 바다로 나가는데 막 뛰어와서 네.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네. 말 한마디보다도 그 제스처가 네. 그 첫 마디의 말을 대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연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 치마 포크는 그 설정은 어떻게? 그거는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그 화포장의 딸이니까 사실 그쪽에서 포격을 못하는 게 그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파도가 많이 울렁여서. 그러니까 원점을 잡아주는 거죠. 예. 네, 네. 근데 그거를 네가 화포장의 딸이니 사인을 알고 임준영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임준영이 얘기를 해서 네가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이순신 배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을 희생을 시킨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안악들이 전쟁터로 내보낸 그런 안악들의 심정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 죽을 거 알면서 그 찰나적으로 여인의 마음에 변하는 느낌이 남편은 희생당하는 거. 희생당하는 순간에 남편의 희생을 값지게 만들어주고 싶은. 네. 그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게 남성 영화고 네. 한국에서 사실은 찍기 어려운 그 해상에서의 전투씬 같은 거에서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는데 역시 그 영화는 이 감정선을 좀 잡아줘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범죄소년 이전 작품 그 작품도 참 강희관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작품도 참 좋았는데 범죄소년들의 실제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소년 소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이 영화에서
이정현은 17살의 나이로 아들을 버린 어머니의 역할을 맡았는데 좀 아까운 작품이었어요. 네. 거기서도 연기가 이정현 씨 연기가 정말 네. 대단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인권위에서 만든 저예산 영화다 보니 명량처럼 개봉을 크게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품을 고르시는 게 좀 뭐랄까 좀 독특하세요. 네. 파란만장도 그렇고 범죄소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예전에 김수영 감독의 침향이라는 작품도 선뜻 배우들이 선택하기 좀 쉽지 않은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는 게 아주 좀 독특한 자기 주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사실 여자 주연 영화들이 상업 영화에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대본을 보면 항상 저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예산 시나리오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상업적으로 크게 제작이 안 되는지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요. 항상 이렇게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나고 싶고 좋은 감독님을 만나고 싶은데 고르다 보면은 항상 저예산이거나 또 최근에 촬영 끝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그것도 완전 여자 주인공인데 그것도 저예산이에요. 근데 스토리나 이런 게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일반인들, 대중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한 반전이 있는 영화인데요. 그냥 제 취향이 어떻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하실 때 보면 레이디 가가 같은데 파격적이죠. 레이디가 뭐 그쪽인데 뭐 연기할 때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여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 꽃잎으로 데뷔했잖아요. 그치, 네. 그때까지만 해도 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 뭐 가수들 너무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고 오히려 이랬는데 꽃잎 작품을 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도 너무 어렸고 18살이었던 거예요? 네네. 들어오는 시나리오도 너무 한정적이어서 이제 가수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또 중국을 가셨고 너무 운 좋게도 그 제 노래를 중국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많이 불러요. 스타일까지 그대로 따라해서 부르는데 그게 너무나 히트가 돼서 그쪽에서 이제 오리지널 가수를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올해면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가서 이제 공연도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찍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많이 찍으셨죠? 드라마 두 편 찍었어요. 뭐 그래도 대하극 아닌가요? 현대극도 하나 찍었고요. 미려심령이라는 거였는데요. 그 장면, 그 드라마에서는 그냥 연약한 여인이었고 공자에서는 미나라 황후, 공자의 첫사랑 역할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면 중국말로 해요? 아, 드라마는 다행스럽게도 다 더빙을 해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큰 어려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중국에서 공연하고 그러시려면 그래도 네. 중국말을 좀, 만다리는 좀.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전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허진호 감독이 2년 전인가 그 위험한 관계 찍을 때 네. 그 장치인은 만다린을 하고 장백진은 광동어를 하고 장동건 씨는 처음에 한국말 하고 그런데 배우 셋이서 합을 맞추는데 되더라니까 네. 배우는 배우더라 이게 말로써 소통하는 것이 아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해서 Alright, doctor. Is the subject ready? Every time I talk to you 원준 씨의 소울이 내 연구의 에센스 이 슈퍼섹시 아바타에 옮겨탈 거야 아, 내가 여기를 들어간다고요? 나는 너를 사이고 여자애들은 다 딴 놈 쫓아가고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나 이거 불효야, 불효 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지? 배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명량이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순신 장군님을 되게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서 보면서 이렇게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거를 보고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제2의 이순신 장군님이. 그런 리더십의 부재, 그런 리더가 현실에는 별로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망? 뭐 나 같으면 백의종군 못해요. 에?
백의종군 못한다고. 데려가서 고문하고, 네, 네, 네. 관직 딱 박탈하고.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다시 내가 가서 네.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오직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정현, 조폐공사의 발끈한 이유는? 정말 그 만 원이 아니라 5만 원권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순신 장군이 만 원권에 있는? 예, 만 원. 아, 아니다, 만 원 아니다. 세종대왕이죠. 이순신 장군이 뭐죠? 100원이에요? 100원짜리 있어? 야, 이거 500원짜리겠지? 어쨌든 100원짜리야? 네. 야, 이거는... 와, 그 이제 아, 10만 원 수표에 어떻게 해. 그러네. 너무 네. 가치를 평가절하고 있네요. 네. 오늘부터 당장 그 5만 원권... 네, 5만 원권으로. 그거 괜찮은데? 네. 이정현, 실시간 검색 1위 된 사연은? 저 인터넷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네. 이정현 이렇게 찍어보면 다른 사람만 오늘은 그냥 아주 구별을 하고 있어요. 네. 빨리 이정현 씨가 네. 이 명량 이걸로 인터뷰 다 네.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그걸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같아서 불편하셨던 적 없나요? 아, 저는 제가 제 뉴스를 잘 검색을 못해요. 아무래도 막 댓글도 많이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왜 내가 있지? 하고 찍어봤는데 어제 처음으로 찍어봤었어요. 예. 이정현, 남자 배우가 부럽다는데 아니 왜? 지금까지 영화를 굉장히 독특하게 골라왔고 인디펜던트 네. 영화 많이 하셨고 명량이 잘 되면 이제 큰 영화, 장암영화에도 이제 자주 나타나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여배우들이 할 시나리오가 지금 없거든요, 정말로 많이. 근데 이번 영화 잘 돼서 영화 산업이 정말 좋아져서 지금 너무 이렇게 남자 주인공 시나리오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좀 명량도 잘 되고 다른 영화들도 다 잘 돼서 여자도 이제 주인공을 할 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정현 씨가 하고 싶은 그리고 또 가장 잘할 역할 중에 하나가 빤무빠딸. 네? 빤무빠딸. 네. 굉장히 말씀도 다소곳에 자분자분하고 이렇게 여성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영화 안으로만 들어가면 완전 바뀌죠. 이정현. 이정현을 닮았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정말 지금 그리워해요? 이 역할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이런 영화가 없어 하는 그런 장면. 저 진짜 최근에 끝낸 그 앨리스도 너무 강하고 지금도 너무 강하잖아요. 저는 로맨틱 드라마나 코미디야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안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정현 씨를 약간 쎄다고 느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정현 씨 닮았어요 이러고 가세요. 진짜로. 네. 그 영화 속에서 본 모습과는 다르니까. 네네. 로맨틱 코미디. 네, 로맨틱 드라마나 코미디 이런 거. 요즘 개봉한 소피 마루소의 어떤 만남 같은 그런 멜로 드라마.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러브 스토리를, 정통 러브 스토리를 하신 적이 없던가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시나리오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강한 거, 뭐 말 못하는 거, 공포 아니면 굉장히 뭐 킬러 약간 이런 거. 러브 스토리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제작비가 큰 영화, 블록버스터에서 해보시니까 꽃잎 찍을 때 1996년인가 그랬었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건 현장에 밥차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96년에 없었나?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근처 뭐 공사장에 한밭집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멀리 식당까지 이동하나 하거나 그랬는데요. 그런 게 너무 좋고 촬영 장비가요 너무 좋아요. 카메라나? 네, 후반 작업도 뭐 현장 편집이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랬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필름 소리를 더 이상 못 듣는다는 게. 필름 소리, 네, 필름 소리 너무 좋았는데 네, 긴장감도 더 있었거든요. 비교적 지금 젊은 나이신데 한국 영화 현대사의 이 접점을 오간 배우예요. 그만큼 일찍 시작을 했고 역량이 그 정현 씨 필모그래피에는 어떤 작품 남을까요?
유일한 천만의 작품이 아닐까. 유일한 천만의 작품이 아닐까. 이정현, 명량이 유일한 천만 관객 돌파의 작품? 왜? 왜냐면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대규모보다는 약간 소규모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러닝 개런티. 뭐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파란 남자, 범죄소년, 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다 돈을 안 받고 했거든요. 조금 줘도 저는 그냥 다 드렸거든요. 너무 저예산이니까 스태프분들 드리라고. 근데 저는 이번에 명량을 하면서 돈까지 주시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돈을 원래 받는 거였나 이러면서. 근데 너무 개런티도 많이 챙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또 천만이 넘어가면 아 저기 최민식 오빠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쫄려고요. 승경 오빠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꽃잎인가요? 네 그쵸. 꽃잎 때문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됐고 해서 네, 영화로 따지자면 꽃잎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범죄소녀에서 엄마 역을 맡았잖아요. 네네. 꽃잎에서 자신은 16살 소녀였나? 거기 네. 그렇죠? 광주 네. 15살 중학생 뭐 이런 네. 그런 학생역이었고 이 범죄소년에서는 17대 아이를 낳은 네. 엄마예요. 네. 그래서 이정현 씨가 이렇게 겁나 뛰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엄마 역을 하는데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정현 씨가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성숙한 어떤 그런 지점을 통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전엔 되게 막 조마조마하고 영화 찍고 이러면은 너무나 그 기간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항상 참아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촬영 현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연기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또 이렇게 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스태프들, 감독님들, 또 배우님들과 계속 상의를 하고 좋은 작품을 뽑아내려고 다 같이 노력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고 이제야 지금 개봉을 해서 성과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깊이 있고요. 또 이렇게 무대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는 반면에 영화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 이번 영화 명량도 사실은 씬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하셨고 그럼 어쨌든 그 작은 역할을 선뜻 하시는 걸 보면서 스타의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놨구나, 네. 편해졌구나,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잘 의식 원래 잘 안 하고요. 네. 평소 다닐 때도 맞아요. 그냥 막 이러고 네. 막 이렇게 다니고 네. 그냥 뭐 모자 선글라스도 안 껴요. 워낙 성격도 그렇고 일단 저는 뭐 분량 이런 것보다는요. 캐릭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작품도 정말 캐릭터가 너무 임팩트가 좋아요. 있어서 주연, 조연 따지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너무나 영광일 것 같았어요. 이런 이순신 장군 영화에. 예.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죠? 네, 저는 그냥 막 다,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리버럴한. 네네. 네네. 그렇죠. 굉장히 그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구속받는 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나이요? 아니, 그 남자 남자 친구는 헤어진 지 지금 3년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다. 네, 저도 이제 빨리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구속받는 게 싫은데 결혼하면 구속이 될 텐데. 아, 근데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기 보면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4년 동안 홀로 바빠서 그랬나요? 아니면 뭐 점점 눈이 높아지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보다 말 통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이 잘 통하는 분들을 아직 많이 못 만났어요. 기회가 없어서 밖에 다닐 기회도 없고 소개팅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정현 씨가 소개팅하는 건 좀 이상하다. 아 그래도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저희 아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늦으면.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 애기를 위해서는 좀 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해시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다!
액션 영화에 이 정도 캐스팅은 태워야 관객에 대한 의리. Then take the stairs.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액션 영화. 이 스탠드는 스릴을 예매하는 것이 액션에 대한 의리. 그 캐릭터 한번 맞추면 영화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캐릭터에 담겨져 있어요? 어때요? 어떤 연기자분들은 오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캐릭터 빠지기 전이 되게 힘들고요. 한 보름 정도 빠져들기까지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난 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배경 지식 습득하고 인지하고 막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때만 힘든데 저는 컷 하는 순간 바로 없어져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캐릭터에 대해서. 네, 그냥 이렇게 되게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어렵게 막 자료 찾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외국인의 가족 잃고 혀가 잘린 상태로 버려진 상태면 내 남편을 또 전장으로 내보내야 된다면 전쟁터로 막 그냥 그런 상황 정도만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고요. 뭔가의 뭐 감정 연기를 따로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되게 어색하게 나와요.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일부러 그거는 의식 안 하고 딱 그 배경 상태만 인지하고서 현장에 가서 바로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배우신데. 네. 작품이 요즘 너무 뜸했어. 아, 네. 정말 아쉬워. 곧 앨리스 나와요. 네. 성실한 나라 앨리스. 네. 특이한 영화 같네, 제목만 들어도. 네. 사실 이 시나리오가 박찬욱 감독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것도요. 근데 내용이 정말 반전이 기가 막히고요. 한 여자가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나타내는 영화인데 어떻게 사회를 좀 풍자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살인 누명을 잘못 써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란만장을 했구나. 네. 박찬욱 감독이 얼마나 칭찬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정현 씨를 캐스팅하게 된 그런 네. 스토리, 뭐 네. 촬영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언젠가 극장에서 관객들 앞에서 GB를 하면서 박창경 감독이 만신할 때 네. 네. 그때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정현 배우가 참 감독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걸 했죠. 저는 저야말로 지금 그러니까 박창욱 감독이 빚을 한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품 달라 그래. 아. 거기도 월드스타 감독 아닌가요? 아, 네. 정말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이고요. 사실 다시 영화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없이 용기를 많이 주셨고요. 저는 사실 그 20대 때 가수 활동을 하면서 꽃잎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사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용기 있게 일깨워 주신 게 파란만장하면서 박찬욱 감독님께서 계속 꽃잎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좋은 영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범죄소년이랑 명량도 만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도 만나게 되고 되게 은인 같으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빙산에 요만큼만 나온 거야. 이정현 씨는 좀 많이 본체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네. 뭐 만나 뵌 김에 음악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지금 음반 활동 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아, 일단 국내 음반 시장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한국 가수분들도 다 해외 시장 목표로 거의 음반 내는 개념이 됐어요. 아시아 시장 목표로. 근데 저 역시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그 노래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래서 계속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박찬경 감독님이랑 V라는 그 뮤직비디오 같이 찍었거든요. 아, 그래서 박찬욱이 그걸로 빚 갚았다 뭐 이런 그걸로 대충 그냥 네. 대충 가리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아, 네. 그거 말고 장편 하나 달라 그러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노래가 되게 인기 많이 얻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영화도 영화지만 또 해외 가요 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또새 음반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노래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걸 못 들어봐서 미안한 게죠.
거의 비슷해요. 예, 약간 사람 팬분들을 기대하는 게 되게 강렬하고 그렇죠. 좀 비주얼적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비트감 강하고. 네, 근데 저도 그게 재미있어서 공연하시는 걸 보면 자기 안에 담겨진 폭발성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 다 뿜어내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다른 데서 터질 것 같아요. 이정현 씨 안에는 한 이정현이란 그 이 사람이 한 다섯 명이나 한 열 명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거야. 요 영화에선 요거, 뭐 또 네. 공연에서는 요거 이렇게. 아, 감사드립니다.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배우나 뭐 또는 연기자나. 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저 블랙스완. 아, 블랙... 나탈리 포트만. 그러네. 네. 나탈리 포트만 닮았네 오늘 보니까. 오동진의 아 타이밍을 놓쳤지 뭐야. 아 훨씬 이쁘시죠 그분이 단발머리 때문에 그런가? 아, 이정현 씨. 더 예뻐요. 왜 말이 더듬어서 나오지? 늦었어, 억지로. 이정현 씨가 더 예뻐요. 늦었어, 억지로. 아니, 그런데 느낌이 비슷한데요? 한국의 나탈리 포트만인데? 왜냐면 나탈리 포트만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나탈리 포트만 그 레옹 다음으로 저는 블랙스완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요. 나도 저 꽃잎 영향으로 큰 감동.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그녀. 과연 속마음은 어떨까? 아, 늦었어, 억지로. 여자 앞에서 한 번 버벅. 두고두고 화근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닮고 싶은 배우예요. 아까 네. 언뜻 들으니까 주량이 만만치 않아요. 아, 주량이요?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쎘던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작년부터 살짝 힘들어지면서 요즘에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이정현, 공연을 잘하기 위해 전날 마시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뭐 좋아해요? 저 다 잘 먹고요. 가리지 않아요. 저 최근에는 이제 중국 활동 많아지면서 중국에서 고량주를 배워가지고 57도짜리?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다음날 너무 개운해요. 그렇죠. 어떻게 웃을 것 같아? 깔끔하니까 도수가 높을수록 예, 만약에 다음날 중요한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고량주를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아, 공연 전날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네. 고량주를 마셔야 다음날 개운해서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거의 이 정도면 알코올이. 아, 어때요? 아, 솔직담백한 이 여인. 고량주 사주고 싶다. 술 마실 때도 안주 거의 안 드시고? 예, 술만 마셔요. 아, 진짜인데? 진정한 알코올릭인데? 원래 술 잘 마시는 사람들이 안주 거의 안 먹고. 혼자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자, 혼자가 됐다. 자, 지금부터 향후 한 3시간 정도 혼자 있게 된다. 그러면 뭐 해요? 영화 보죠.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막 정말 이렇게 잘 저예산 영화 있잖아요. 외국에 너무 좋은 영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정현 씨도 향후 50년은 더 한다는 얘기야, 또. 저도 저의 꿈이에요. 이렇게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 연기하고 싶었어요. 싶어요. 이번 명량에서 네. 이수진 장군이 해상에서 겪는 고초 때문에 울지 않아요. 이정현 씨 때문에 울어요, 다. 그러니까 이미 좋은 연기자라는 평가는 이미 받은 지 오래라는.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연기냐 노래냐. 아 정말 질문 진짜 진부하다. 진짜. 궁금해? 궁금하대. 지금은 연기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참 가수 활동하고 있으면 또 가수라고 할 것 같은데요. 나이가 근데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연기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진짜 박찬욱한테 꼭 전화하셔서 네. 그 비준은 안 된다.
장편을 달라. 감독님이 저 계속 피하실 것 같은데요. 뮤직비디오 한 편 찍어주는 걸로 되면 안 된다.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정말요? 어, 제가 전화할게요. 아, 그럼 이정현 씨 만났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네. 자, 야, 이제 뭐 네. 저 범죄소년 이후에 한 2년 만의 작품인가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2년에 한 편 하는 배우면 안 되죠? 그쵸? 네. 2년에 세 편. 네.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네. 배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보고 싶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인터뷰에 네. 그 항상 마지막 질문 있어요. 네. 요즘 행복하십니까? 저 어제 정말 불행했어. 대표 결과 보고 난 네, 행복해요. 명량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해요. 행복한 모습 봐서 급 행복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일정 끝났으니까 이제 푹 쉬시고 중국 또 언제 가요? 저 다음 주 중에 여기 우리 취향 분들이 사인하고 있어요. 아 네, 문성근 선배님 잘하셨어요? 아 술 마시는 분인데 배치했죠. 아 진짜요? 아, 너무 네. 재밌을 것 같다. 네. 언제 나 봐야지? 이 그런 정권 조명만 배우 이정현 씨의 성공을 기원합니다.